너는 지금 포위됐다! 항복해라! 정하면 쏜다! 내가 포위됐다고? 웃기는군! 감히 내 앞길을 막다니! 도와줘! 타요레인저스! 타요레인저 출동! 출동! 멈춰라! 압박 탱크! 타요킥! 이앗! 레이저 발사! 얍! 얍! 다 끝났니? 우리 공격이 통하지 않잖아! 이번엔 내 차례다! 받아라! 너무 강해! 우리 힘만으론 이길 수 없어! 아주 쥐포를 만들어주마! 납작납작한 쥐포! 쥐포! 타요, 정신 차려! 이러다 우리 다 죽겠어! 가니? 너라도 어서 도망쳐. 내가 좀 더 힘이 있었다면 널 구할 텐데. 아, 강이 마법의 돌이 반응했구나. 내 친구에게서 떨어져. 어, 아프잖아. 이거나 먹어라. 강이, 파이팅. 어림없다. 이게 뭐야? 내 코가 휘었잖아? 넌 이제 끝났어! 난 항복해! 뭐? 강이를 뭘로 보고 받아라! 그러다 폭발한다고! 그만둬! 그러게... 그만하라니까... 살려줘!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 가니, 얼른 일어나! 오늘 다 같이 소풍 가는 날이라고! 조금만 더 잘래요... 안 돼! 다들 열심히 준비 중이야! 랄랄라! 역시 아침 샤워는 상쾌! 내가 너무 예뻐서 다들 질투하면 어떡하지? 내가 먼저 씻을 거야! 내가 먼저거든! 어제도 네가 먼저 씻었잖아! 억울하면 더 일찍 오든가! 로기 너! 하나 누나한테 전부 잃을 거야! Operating System Error. 으아! 로기 안녕! 뭐? 로기? 너 지금 나를 로기라고 부른 거야? 내 감히 로기랑 비교하다니! 가니! 정말 실망이야! 꼴도 보기 싫어! 흥! 오늘따라 로기가 시끄럽네. 이러다 우리 둘 다 소풍 못 가겠어. 그냥 이쯤에서 포기하시지. 웃기지 마. 내 사전에 포기란 없거든. 마음대로 해. 난 기름 넣을 거야. 내가 먼저 할 거야. Operating System Error. 어머, 일 좀 봐. 세차장에서 자고 있잖아. 가니, 너 세차장에 거꾸로 들어갔어. 어쩐지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저 뒤쪽으로 다시 들어가 봐. 너 대체 어젯밤에 뭘 한 거야? 라니가 코를 너무 골아서. 아니야, 너 얼굴에 거품이 잔뜩 묻었어. 그럼 안녕, 라니. 모두들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어. 그럼 이제 소풍을 떠나볼까? 렛츠고! 타요 타요, 타요 타요, 개구쟁이 꼬마 버스. 으악! 이게 무슨 냄새야? 이 익숙한 냄새는 타요 똥방귀 냄새인데? 아우,
구수해. 아니야 얘들아, 이건 시골밭에서 나는 거름 냄새야. 거름은 원래 냄새가 좀 심해. 아니에요, 이건 타이어 방귀 냄새가 맞아요. 타이어, 기름 좀 적당히 넣었어야지. 뭐라고? 기름은 네가 더 많이 넣었잖아. 그리고 내 방귀는 이것보다 더 세거든. 너희 그만 좀 싸워. 정신이 하나도 없네. 뭐? 냄새 정말 지독한걸. 얼른 도착했으면 좋겠다. 우와! 바다다! 온통 나랑 똑같은 색깔이야. 이제 좀 살 것 같네. 내일 좁은 정비소에만 있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다. 언니, 힘내세요. 어디 달려볼까? 야호! 어? 뭔가 중요한 거 까먹은 것 같은데? 아니, 우리 뭔가 차고지에 놓고 온 것 같지 않아? 글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됐어, 말이 말자. 대체 다들 어디 간 거지? 소풍 갈 짐까지 잔뜩 싸놨는데. 하나야, 타요, 얘들아. 바다 거북아 안녕. 너 정말 귀엽다. 나랑 같이 놀래? 하이야! 너 지금 날 때린 거야? 넌 나랑 정말 똑같이 생겼어. 한마디로 완벽하단 얘기지. 아, 좋다. 이런 기분 처음이야. 나도 그래. 아, 그냥 여기 살고 싶다. 그래? 그럼 나랑 같이 살래? 아니, 그건 좀... 가냐, 너 머리에 그게 뭐야? 어? 내 머리? 와, 정말이네. 언제 이런 게 생겼지? 희한하네. 근데 생긴 건 꼭 똥 같은데? 에이, 하얀색 똥이 어디 있어?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아닐까? 아이스크림 치곤 딱딱한데? 어디 냄새를 맡아볼까? 구수해. 냄새 마음에 드는걸? 우와!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하셨어요? 하나 누나가 요리도 잘할 줄이야. 어, 이거 그냥 배달시킨 건데. 야하하하! 이 로기님이 다 먹어버리겠다! 뭐? 이 욕심꾸러기 같으니 내가 다 먹을 거거든! 얘들아, 너희 음식 못 먹잖아. 우린 자동차라고. 아니, 저 갈매기는 뭐야?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거지? 아, 음식이 사라진다! 어서 갈매기를 쫓아버려야겠어! 야, 타요! 쫓아버린다며! 그냥 왠지 친구가 되고 싶어졌어. 어? 이 소리는 뭐지? 으악! 이게 뭐야! 땅이 흔들려! 으악! 지진이 났나 봐! 얘들아! 저길 봐! 으악! 괴물이다! 무슨 거북이가 저렇게 커? 무서워! 어? 저 바다 거북이는... 아까 그 아기 거북이? 대체 왜 화가 난 거야? 몰라.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봐. 그래. 니들이 잘못한 것 같아.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 제발 살려주세요. 저 맛이 없어요. 어? 갈매기가 우릴 도와주려나 봐. 거북이와 싸우기 시작했어. 뭐야? 벌써 졌어? 조류의 한계인가? 야, 어서 일어나! 아까 먹은 밥값은 해야지! 어? 갈매기가 생각을 하나 봐! 오? 뭔가 방법이 있나? 음식을 떠먹기 시작했어! 힘내라, 갈매기야! 넌 더 먹을 수 있어! 먹어라! 먹어라! 거대 갈매기다! 가라, 갈매기! 가!
만났잖아. 고마워 갈매기야. 네가 최고야. 우와, 많이 먹은 만큼 똥도 크구나. 냄새. 그래도 갈색 똥보다는 훨씬 보기 좋은걸? 이건 그래. 얘들아, 대체 어디 있는 거니? 이제 집에 가야지. 야호, 신난다. 내가 먼저 갈 거야. 얘들아, 같이 가. 내가 꼴찌잖아. 얘들아,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안 돼! 꼴찌가 다 들기로 약속했잖아. 그럼 우린 먼저 간다. 라니, 많이 힘들지? 내가 도와줄까? 뭐? 정말? 아니, 농담이야. 다들 너무해! 얘들아,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러게. 한번 가보자. 근처인 것 같은데? 어? 여기 웬 구덩이가 있지? 어? 다람쥐가 구덩이에 빠져있잖아! 괜찮니, 다람쥐야? 아니, 무슨 일이야? 뭐가 있길래 그래? 어? 다람쥐잖아! 예쁜 핑크색 다람쥐네! 그런데 어쩌다 여기 빠진 거지? 어, 얘들아! 무슨 일이야! 나도 좀 보고 싶어! 응? 좀 비켜봐! 좀! 안 보인단 말이야! 으아라니! 너 때문에 다람쥐가 흙에 파묻히겠어! 미안! 어서 구덩이에서 다람쥐를 구해야겠어! 라니! 내 가방에 밧줄이 있어! 어서 꺼내줘! 어? 알겠어! 자, 영차! 영차! 와, 드디어 파주 좀 나왔어! 정말 다행이다! 아, 그랬구나! 알겠어? 헐, 간이는 다람쥐랑 말이 통하나 봐! 다람쥐도 좋아하는 것 같아! 얘들아, 다람쥐가 자기를 따라오래! 어서 가보자! 알겠어. 우와, 여기가 어디야? 다람쥐 마을인가 봐. 다람쥐가 잔뜩 있어. 먹을 것도 엄청 많은데. 그러게, 대체 어디서 다 모은 거지? 평생 먹어도 되겠는걸? 우와, 저 도토리 좀 봐. 슛! 슛! 재밌다. 얘들아, 먹을 거 가지고 장난하면 안 돼. 다람쥐가 아까 있었던 일을 얘기하나 봐. 그렇게 안지러워. 얘들 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은혜 갚은 다람쥐네. 너무해. 내가 제일 많이 도와줬는데. 뭐, 난 항상 이런 역할이지. 어? 정말? 나한테 특별히 보여줄 게 있다고? 뭔데? 다람쥐잖아. 너무 예쁘다. 다람쥐가 강이에게 정말 고마운가 봐. 내 생일에도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처음 만난 다람쥐에게 선물을 받다니 정말 감동이야. 강이야, 우리가 미안해. 다람쥐야, 이제 우리는 평생 친구야. 알겠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켜줄게. 이쪽엔 뭐가 있을까? 여기 꼭 미로같이 생겼네. 공기가 정말 맑구나. 도시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데. 뭐 이쁘긴 한데 영 쓸모가 없어 보이는걸. 로기, 너보단 쓸모 있거든? 어?
그런데 타요는 어디 있어? 아까 같이 놀고 있었잖아. 타요? 글쎄. 으아, 타요 살려! 어? 이건 타요 목소리잖아! 타요! 무슨 일이야! 기다려! 끈적거려. 나 좀 살려줘. 거기 누구 없어요? 아, 너희 말고. 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뭐? 도토리 젤리? 나오기 힘들 거라고? 타요, 너 큰일 난 것 같아. 이건 다람쥐들이 도토리로 만든 젤리 구덩이인데 한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대. 그건 나도 알아. 어서 구해달라고. 어휴, 그러게 왜 혼자서 다니고 그래. 하여간 타요는 정말 말썽꾸러기라니까.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타요는 말썽꾸러기래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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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니 조금만 더 힘을 내. 난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 영차 젤리 때문에 숨을 못 쉬겠어. 어휴, 타요 얘는 대체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라니 최대 출력 가동. 고생이야. 아, 힘들어. 어쨌든 빠져나와서 다행이야. 이게 뭐야? 온몸이 찐득찐득해. 아, 원래 도토리 젤리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끈적해진대. 그런 건 진작 말해줘야지. 타요, 내가 좀 닦아줄까? 응? 으앗! 나까지 묻었잖아! 기분 나빠. 여기 너 꼭 코에 똥 묻은 것 같아. 뭐? 똥? 네가 할 소린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 타요는 그냥 순수한 똥 같은걸? 헤이, 다들 너무해! 타요! 타요! 얘가 대체 어디 간 거야? 도토리 젤리 때문에 움직이기도 힘들 텐데. 길을 잃은 거 아닐까? 이쪽에도 안 보여. 일단 마을로 돌아가 보자. 달라붙어서 앞을 볼 수가 없어. 얘들아, 나 좀 도와줘. 얘들아, 어디 있어?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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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쟁이 꼬마 버스 붕붕붕 싱싱싱 달리는 게 너무 좋아. 저놈들은 뭐지? 색깔은 꼭 과일 같은데. 뭐, 다 잡아먹어버리면 되지. 하하하하. 저건 공룡이잖아. 와, 깜짝이야. 숲에 무슨 공룡이 있어? 뭐야 이건. 난 하트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 난 악당이거든. 나 다람쥐들이 도망가는데? 우리도 도망가자. 내 귀중한 하트를 망가뜨리다니. 용서할 수 없다. 야! 으아, 무서워. 감히 내 친구를 괴롭히다니. 아무래도 이 로기님이 나서야겠군. 공룡님, 이 도토리 드릴 테니 그냥 가주시면 안 될까요? 야, 너무 아파. 하여간 도움이 안 된다니까. 어서 도망가자. 숨긴 숨었는데 얼마 못 버틸 것 같아. 뭐?
방법이 없을까? 아이 참, 타요는 이럴 때 어디 간 거야? 하하하하! 맛있는 새끼 다람쥐들이 여기 있고! 어떡해! 미처 피하지 못했나 봐! 오! 저길 봐! 저 갈매기 왠지 익숙한데? 저번에 우릴 도와줬던 애 아니야? 야호! 갈매기야! 어서 도토리를 먹고 우리를 도와줘! 어서 도와달라고! 어? 그냥 가잖아? 아무래도 걔가 아닌가 봐. 하여간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가서로운 녀석들! 갈매기 따위에게 희망을 걸다니! 무서워! 아무나 좀 도와줘요! 얘들아! 누구 없어요? 얘들아! 얘들아! 대체 어? 어디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지? 응? 엄마야! 괴물이 나타났다! 공격 살려! 뭐? 괴물? 어디? 아! 괴물이 말도 안 나! 아이고! 살려주세요! 다시는 여기 안 올게요! 어? 괴물이 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간지러워 얘들아! 다람쥐들이 타요한테 엄청 고마운가 봐. 그게 아니고 타요 몸에 붙은 도토리를 뜯어먹고 있는 거야. 아, 그런 거구나. 뭔가 기분이 이상한 걸? 난 여기 정말 싫어! 어서 집에 갈래! 타요, 너 이대로 돌아가면 하나는 나한테 엄청 혼날 것 같은데. 안 돼! 하나, 둘, 셋, 넷! 아, 어디에 숨지? 여기 숨으면 되겠다. 이 나무는 너무 작은데. 풀밭에 숨어야겠다. 일곱, 여덟. 어디에 숨지? 저기다. 여기 숨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아홉, 열. 얘들아, 다 숨었어? 시작한다. 어디 숨었나 볼까? 역시 난 똑똑해. 로기는 멍청해서 날 절대 못 찾을걸? 라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너 설마 그게 숨은 거야? 너 진짜 웃긴다. 로기가 날 찾았나? 말도 안 돼. 잡았다. 이런 바보 같으니. 너 어떻게 알았어? 분명히 완벽하게 숨었었는데. 이건 너무 시시한걸. 타요, 가니, 라니가 술래야. 이제 그만 나와도 돼. 얘들아. 아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덥지? 어? 꼬마 버스들아, 안녕. 여기서 뭘 하고 있었니? 아이고, 귀여운 녀석들. 뭐야, 저 이상한 아저씨는? 냄새도 이상해. 난 힘이 센 트랙터란다. 괜찮으면 우리 농장에 놀러 올래? 여기서 가까운 곳에 있어. 사나 누나가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랬는데. 그러게, 왠지 수상해. 우리 농장엔 여러 동물들이 살고 있거든. 젖소도 있고 말도 있고 닭도 있지. 와, 정말요? 어쩐지 냄새가 지독하더라니. 닭이 있으면 병아리도 있겠네요. 귀엽겠다. 생각 있으면 날 따라오렴. 좋아요. 재밌겠다. 우와! 정말 동물들이 잔뜩 있네. 야호! 신난다. 봐, 보길 잘했지. 예쁜 병아리들이네. 어쩜 저렇게 사랑스러울까? 오, 저기 말도 있어. 따그닥 따그닥 따그닥. 젖소랑 양도 보이네. 온통 검은색이랑 하얀색이야. 어머, 저렇게 작은 새들도 키우나 봐. 아, 쟤네는 키우는 건 아닌데. 얘들아, 난 이제 일을 하러 가볼게. 천천히 동물들하고 놀고 있으렴. 그럼 잘 부탁하마. 네. 맡겨만 주세요. 아저씨도 갔으니 어디 신나게 놀아볼까? 왠지 불안한데. 예쁜 병아리들아, 안녕. 언니가 왔어. 야, 네가 왜 언니야? 우린 똑같은 노란색이잖아. 그런 게 어딨어?
애기들이 날 자꾸 쫓아오네. 색깔이 노란색이라 쫓아가나 봐. 예쁜 건 알아가지고 말이 안 통하네. 얘들아, 그러지 말고 나랑 놀자. 겁봐, 네가 싫대잖아. 너무해. 난 우리 도시 최고의 인기 버스라고. 병아리 따위가 날 무시하다니. 다요, 조심해. 뒤에 달걀이 있어. 그러게, 조심하라니까. 이제 어떻게 하지? 아, 난 몰라. 네가 알아서 해. 딸기 화가 났나 봐. 아야, 얼굴은 때리지 마. 난 주인공이란 말이야. 얘네 너무 무서워. 나 집에 갈래. 엄마? 닭들이 너한테서 떨어지질 않네. 널 너무 좋아. 우와! 너무 귀여워. 아기 오리들이 정말 많네. 집에 데려가서 키우고 싶다. 다니, 집에 데려가면 전부 차에 치일 거야. 그냥 해본 말이야. 어쨌든 귀엽다. 어? 그건 뭐지? 오리 밥인가? 얘들아, 일로기님이 너희에게 밥을 줄게. 근데 손이 없는데 어떻게 주지? 그렇자! 밥을 엎어버렸잖아. 아! 오리들이 몰려온다! 이런, 그러게 왜 갑자기 밥을 준다고 난리야. 정신이 하나도 없네. 어? 저건 오리가 아니고 거위 같은데? 어? 이리 오지 마! 무섭단 말이야! 으악! 아, 내 얼굴! 앞이 안 보여! 도와주세요! 아, 로기 살려! 어머, 여긴 정말 평화로운데? 그러게, 저기 우유도 있어. 정말? 누가 우유를 사다 놓은 거지? 라니, 우유는 젖소가 만드는 거야. 뭐? 젖소가 어떻게 만들어? 젖소에겐 젖이 있잖아. 젖? 어? 어디? 잘 안 보이는데? 젖소야, 나에게 젖을 보여줄래? 나도 우유 만드는 걸 보고 싶어. 응? 젖소야. 여기 있다. 와, 신기해. 그럼 저기서 우유가 나오는 거야? 글쎄. 우유가 나오려나 봐. 동물들이 달아난다! 으아, 큰일 났네. 아이, 그만 좀 무서워. 이런, 강당귀가 도망간다. 엄마야, 나 좀 살려줘요. 아휴, 우린 별일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나도 이제 모르겠다. 얘들아, 잘 놀고 있니? 아니, 이게 뭐야? 농장이 완전 쑥대밭이 됐잖아.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거지? 설마 꼬마 버스들이? 이 녀석들 가만두지 않겠어. 아, 어떡해. 아저씨 화났나 봐. 그러게, 화나니까 진짜 무서운데? 그냥 여기 숨어있자. 무서워. 그런데 라니는 어디 간 거야? 글쎄. 너희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잘못했어요.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보물 같은 내 농장을 전부 부숴버리다니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양들은 언제 봐도 정말 귀여워. 영미가 울타리를 예쁘게 지어줄게. 영, 자, 영, 자.
힘들어. 귀여운 녀석들, 열심히들 일하고 있구나. 농장이 금방 고쳐지겠는걸?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저씨랑 농장에서 평생 일할래? 안 돼요! 저희 집에 가야 된다고요! 차라리 라니를 데려가세요! 이게 다 라니 때문인걸요! 미안! 라니는 너무 무섭구나!